우와! 설비값 총액이 얼마나 딱 들어갔어요. 보편적으로 3년 못 넘겨요. 요거는 이제 새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 이거 타고 놀아요. 유생물이에요, 유생물. 예, 예. 냄새가 완전히 좋아. 단맛이 덜하다 그러면 출하를 안 해요. 얘들도 밥 매일매일 먹어요. 아, 그럼요. 하루에 3끼 먹어요. 아. 저희가 오늘은 거제시 둔덕면에 도시새우 농장에 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똑띠엄지가 요 촬영을 하는데 오늘 그냥 답사도 하고 새우가 얼마나 잘 자르고 있는지 한번 체험은 못하고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 안 내부도 구경시켜드리고 맛도 좋고 풍경도 좋고 신선도도 좋고 새우들이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오케이. 오! 대박이다. 와우. 오! 우와, 새우 막 돌아다니는데? 우와. 그래서 다행히는 한, 이제 몇 년 하셨으니까, 이제 노령이가 이제 경험치 쌓이니까. 네. 얼마, 몇 년 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5년 차더라고요. 아, 5년? 우리 식당이 4년 차고. 아. 이런 거를, 나는 이걸 왜 찍냐면요. 그냥 정확히 알고 덤벼라.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왜냐면, 너무 쉽게 덤비는 분들이 많으니까 설비값 총액이 얼마나 없죠? 우리 저는 준공 딱 받을 때까지 22억 딱 들어갔어요. 22억 들어가고 준공 받고 나서도 이제 공사를 지었죠. 공부 많이 하고 해야 된다. 진짜 멋있어요. 네? 뭐가 멋있어요? 맨날 젖어가지고 여기가 9억 분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또 덤비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사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새우가 손이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 개선해야 돼요. 내가 내 처지를 알고 내 여건을 알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300평을 했을 때 손이 분기점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면밀히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정도로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3년 못 넘겨요. 아, 그럼 이 만약 예를 들어 여기 치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데까지 팔기 파는 데까지 키우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할 때는 치어 딱 갖고 오면 3개월 한 반 정도 하면 크기가 한 40mm 초반, 42mm, 3mm, 5mm 이렇게 났는데. 지금은 새우가 그렇게 안 커요. 이제 요놈 아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5개월, 6개월 이렇게 키워야 돼요. 지금 이 종이 뭐 느낌이 있습니까? 흰다리 새우. 아, 요새 다 큰 진검이 새우 하지. 우리한테 전화가 진짜 많으니까. 그럼 고정비 집이 한 달에 얼마나? 아,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지금 한참 돈 많이 들어갈 때가라고. 네, 사료만 해도 계속 쏟아붓죠. 돈을. 얘들도 밥 매일매일 먹어요. 아, 그럼요. 하루에 3끼 먹어요. 아. 유생물이에요, 유생물. 예, 예. 냄새가 완전히 독해요. 예, 맞아요. 이게 살아있는 유생물들이거든요. 이게 몇 마리 되냐면, 100경 마리 돼요, 요만큼. 아, 이거를 먹는 겁니까? 이게 이제 친환경 바이오플락이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물을 정화를 시켜요. 아, 이게? 예. 유생물이 이제 새우가, 똥을 싸잖아요. 네. 그리고 사료 찌꺼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시키고 그걸 뭘 하느냐면 미생물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 완전 친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물이 돌고 있어요. 계속 이게 깨지면 새우가 같이 죽어버려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죠. 항상 여기 교육생들이 매년 한 1, 2회 정도 많이 와요. 서해 수산연구소에서 교육을 받고
현장 교육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보면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물이 왜 이래요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돌아가는 스팀이에요. 물이 깨지면 새우가 같이 죽어버려요. 미생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슬러지를 직접 못 먹잖아요. 그 미생물 자체에서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효소를 발설을 해요. 미생물 몸에서 그 효소들이 막 잘게 부숴요. 미생물이 그걸 흡수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고 몸에. 그럼 새우가 미생물을 또 잡아먹어요. 그 미생물은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 계속 증식을 하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그 미생물 종류도 많아요. 이제 저희가 쓰는 건 호기성, 행기성 요 두 가지를 주로 쓰는데 호기성이 뭐냐면 산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미생물. 아, 행기성 산소가 없어도 생존하는 것들. 두 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위에 떠 있는 놈들이 보통 보면 호기성 미생물이에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 행기성 미생물이에요. 요거는 행기성 미생물이에요. 산소가 없어도 되는 것들. 근데 하나 안 좋은 게 미생물은 그 민물에서 활발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생존한 미생물이 크게 한 두 가지 분류인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 정식을 팔거나 하지를 못해요. 이 돈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요놈아들은 민물에서 활동하는 놈들인데 이마들이 해소에 들어가면 한 3, 4일 정도 버텨요. 예. 하루 이틀, 내가 아까 말했죠. 10분, 20분, 50분 뭐 간격으로 정식을 하니까 넣어줘도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가 계속 정식을 하는 거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아, 매일매일 주면 좋은데 이것도 생산 단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배양을 하거든요. 이것도 단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못하고 물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네, 포도당도 들어가요. 중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타민제. 비타민을 사람보다 더 많이 먹여요. 써 맛있죠? 네. 달달하죠? 네. 엄청나게 많이 먹여요. 엄청 싱싱하고 애들 힘이 네. 좋아가지고. 네, 금방 저 넣었는데 한번 볼까요? 우와! 우와! 우와, 대박이다. 자, 한 5분 전에. 뭐 안에 얼마나 있는 거야? 새우가, 치어가, 네. 우리 볼펜으로 점을 딱 찍잖아요? 네. 그럼 그게 새우 치어예요. 그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치어도 아니요, 다 같이 치어는, 키우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키워가지고, 한 0.3g, 0.5g 되면 이쪽으로 넘겨져요. 요게 이제 큰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새우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터. 이거 타고 놀아요. 요 하우스가 1200평. 그럼 이런 수조가 몇 개? 이게 100평짜리 수조거든요. 네. 100평짜리가 8개. 그 다음에 20평짜리가 4개. 4개. 40평, 60평짜리가 하나씩.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산소 발생기예요? 요거는 산소 발생기가 아니고, 액산이라고 산소는 들어가고, 이 쫄대 막 올라온 거 있죠? 네. 요 놈아가 벤츄리라는 건데, 이 벤츄리가 이 쏴가지고 물을 돌려요. 이 물이 이제 돌아가겠죠. 바닥에 찌꺼기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썩거든요. 그 원심력에 의해서 찌꺼기들이 중간에 들어가요. 이거 위에 떠있는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슬러지예요. 슬러지. 슬러지? 예. 찌꺼기인 거죠? 아, 그렇죠. 일종의. 이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괜찮아요? 걷어내면 좋은데 안 걷어내도? 안 걷어내도 상관없죠. 아, 굳이. 예. 새우도 다 먹어요 또. 아. 위에 보세요. 안에 새우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소리. 오오. 햇빛을 못 받으면 얘들이 색깔이 허옇게 돼요. 햇빛을 받아야지만 얘들이 색깔을 입어요. 적당히 채광을 적당히 그러니까 햇빛을 그대로 쏴야 돼요. 이 안에 지금 분조를 할 때 한 네. 1.2톤에서 1.5톤 정도 나오게끔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증발도 하잖아요. 증발하죠. 그럼 물 계속 쓰고 보충해줘야죠. 저희는 민물을 한 20% 정도 써요. 아, 섞어서? 예, 예, 민물도 그냥 민물을 쓰는 게 아니고 지하수가 음용수거든요. 예. 예, 200m 들어가는데 그 음용수를 한 20% 정도 넣어요. 지금 노지새우가 벌써 수라가 엄청 돼야 되는데 노지새우가 안 커가지고 나오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이 새우가 어려워요. 생각으로
시킨 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잘 조금 해줘야지만. 쉬운 건 없다. 물도 언제 뭐 주기적으로 갈아주시고요? 물을, 쇠물이 무조건 좋으니까 애들이 버틸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물을, 이 애들은 온도도 자기가 조절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예. 바로 1도 올라가면 바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1도가 자기들한테는 한 몇십 도 되겠죠. 뭐 그렇게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래서 온도도 올릴 때도 천천히 올려줘야 돼요.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리고. 여기 그러면 평균 기온을 몇 도? 지금은 원치 않게 날이 더워가지고 이제 물 온도가 30도가 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 27도, 25대 7도 요 정도 선에서 맞추거든요. 요걸 또 물 온도를 내리려면 또 냉각기 또 돌려야 돼요. 그럼 또 돈이거든요. 전기세.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안 돌리고 그거 버티는 거죠. 온도를 물갈이를 해주면서 물을 넣어주면서 버티는 거. 온도를 살아있는 애들, 죽은 애들 어떻게 구분해서 봐요? 죽으면 처음에 새우가 가라앉겠죠. 그 다음에 떠요. 보여요. 건져줘야 돼요. 건져가지고. 근데 요놈아들이 저거를 그냥 잘 먹으니까 저것끼리 잘 먹어요. 새우가 새우를 그냥 먹어요? 잘 먹어요. 탈피를 하면서 크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애들이 탈피를 한 번에 딱 안 해요. 보름 주기로 해서 앞으로 3일, 뒤로 3일 이 안에 이 애들이 탈피를 하거든요. 그 주기가 같아요, 항상. 참 신기해요, 이게. 근데 그 안에 탈피를 먼저 하는 놈이 있고 늦게 하는 놈이 있잖아요. 먼저 하는 놈이 또 휘발이 없거든요. 그럼 잘 먹어요. 그러면 탈피하는 껍데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애들 먹는 거예요? 껍데기도 먹는데 다 못 먹어요. 껍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껍데기를 걷어줘야 돼요. 걷어주는데 그것도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넘쳐버려요, 저 위로. 물을 계속 넣어가지고 저 위를 이렇게 넘쳐버려요. 위에 뜬 것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원심력에 의해가지고 중간으로 다 간다고. 그러면 탈피 껍데기는 떠거든. 근데 많이 떠요. 그러면 저 위로 해갖고 다 빼버려요. 나는 처음에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고객이 여기서 바로 먹잖아요. 여기서 나가면 바로 이제 채점이 되는 거예요. 먹어보고 맛을 보고. 그러면 맛이 없다 그러면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더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냥 도매로 그냥 넘겨버리면 아무 신경 안 쓰죠. 막 키워가지고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바로 채점이 되니까 그렇게 못하죠. 아,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저 새우 너무 맛있었어요. 해도 처음 먹었는데 맨날 가면 소금구이만 먹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래서 출하하기 전에 항상 맛을 봐요. 우리 몇 번 먹어보거든요. 이것들을 출하하기 전에 단맛이 덜하다 그러면 출하를 안 해요. 만들어가지고 내거든요. 지금 드신 것도 오늘 처음에 우리가 먹었을 때 단맛이 덜해가지고 그 식당이 안 냈어. 8월달은 비수기거든요. 아직 성수기가 아니에요. 요거 한 통 이거 소진하는데 한 보름 안 걸려요. 아직까지 비수기니까. 우리가 대기가 아침에 11시 40분에 오픈하면 12시 되면 만석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식사하실 때 이제 차 끌고 와가지고 새우 좀 달라고 해가지고. 못 줘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부탁을 해가지고 새우를 조금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새우를 보름 만에 다 나가버리는데. 저는 오늘 보니까 다른 집도 많이 가봤죠. 오늘 상이 여기 별로 안 비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데서 사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장에서 바로 나가는데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없죠. 새우가 다이어트 음식이거든요.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쪄요. 너무 많이 먹었네. 아, 근데 라면을 많이 먹었어. 라면을 좋아해. 라면 맛있던데. 라면 진짜 맛있어. 라면을 저희가 라면 스프를 저희가 직접 만들어요. 진짜?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장사할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라면을 특별히 줬는데 라면이 계속 남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예, 계속 이제 수프를 야 수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들었죠. 와,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라면 맛있죠. 엄청나게 나가요. 라면 다섯 개 먹었어요.